Good morning, Bitcoi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룸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하루가 지난 수요일, 오늘장은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반전된 상태입니다. 일단 시작을 초록불로 했던 어제와 달리 빨간불이 주도하고 있는 코인360 페이지 확인하고 계신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위주로 붉은색이 짙고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라이트코인 등 옅은 붉은색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간간이 초록불도 눈에 띕니다만 의미 있는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앞쪽에 상위권 시총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통해서 일단 자세한 가격 수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말씀드렸듯이 역시 하락세고요. 시장가치 2위 차지하고 있네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까지 5위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테더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SV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실거래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주 최고치에서 많이 내려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비슷하게 따라가주고 있고요. 상위권에 있는 암호화폐들 모두 내림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시장 가치는 1,201억 달러, 1,200억 달러를 간신히 넘어서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7%입니다. 바이낸스와 OKX, 엘뱅크가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엘뱅크의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84%가량 상승하면서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서 좀더 많은 거래량 증가세를 가져왔고요. 그것이 순위가 3위로 올라선 배경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업비트 1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1.35% 정도 줄었지만, 네, 15위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게 24시간 비트코인 거래량을 나타내는 건데, 네. 거래량이 새벽 5시 들어서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거래량이 는 곳이 코인베이스이고요. 비트스탬프나 크라켄 등등 비트피닉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과 함께 좀 살펴보시면요. 24시간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변화인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거래량 하락이 주로 매도에서 왔다는 것을, 가격 하락이 주로 매도에서 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렇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온 매도세, 국내 시세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9%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2%대, 이더리움 7%대로 국제 시세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비체인 31.64% 급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아침입니다. 허크체인 업비트에서 새로 상장됐다는 소식 나와 있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업비트에서는 1.88% 내리면서 일단 400만 원 선은 지켜낸 모습이고요. 트론 6%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허크체인은 상장 특수 누리고 있네요. 19% 오름세. 그 밖에 기프토도 21%, 왁스 14%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시총 종목들은 모두 내림세 속에 거래가 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래도 어제 오르고 있다가 내리고 있는 이유, 시장의 투심이 좀 악화된 모습은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슈를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요. 비트코인이 3,700달러까지 일단 올랐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초록불을 켰다라는 기사는 8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가격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꼽은 게 뭐냐면요. 일단은 기술적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벡트와 그리고 전해드렸던 본토벨이라는 회사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코인게이프라는 언론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벡트가 최근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진 스위스에서 이렇게 수십억 달러를 가진 그런 스위스 은행의 암호화폐 진출 소식은 시장의 투심을 살려주기 충분했다는 분석이었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티 그린스펀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3천에서 5천 달러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 3천에서 5천 달러면 굉장히 범위가 꽤 넓은 거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3,550에서 4,200선에 갇혀 있다 라고 조금 더 규모를 축소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린스펀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017년 급등으로부터의 후퇴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그 중앙은행이 지금 계속 타이트하게 경제를 운용하고 있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그런 유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이 급성장하겠지만 가격은 조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트레일링 룸이라는, 네, 이런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암호화폐 투자 쪽에서는 이더리움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바닥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111에서 122달러 사이에서는 이더리움 매수해도 좋다. 네, 98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다만 안 준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뉴스 BTC로 돌아와서, 이렇게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위터 내용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도대체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좀 하락세로 돌아섰는지를 살펴볼게요. 크립토 마켓이 지금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비트코인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 자, 오늘의 주된 이슈는 이더리움에서 온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네, 이제 곧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코인 데스크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네, 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네,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을 적어놓은 그런 미디엄의 기사인데, 글인데요. 그 이더리움 이번 하드포크에는 다섯 가지의 주된 제안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S-Store라는 이 과정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격, 그러니까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취약점을 발견하고 연기가 된 겁니다. 이런 소식에, 네, 오늘 이더리움 가격도 현재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100달러는 지켜내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가격 119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일단 연기되면서 투심이 조금은 위축된 모습 속에서 UCL의 교수는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스캇 갤러웨이라는 교수네요. 크립토 마켓이 2019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네. 네, 암호화폐 시장이 2019년에는 51%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이 해킹을 당하는 피해,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큰 암호화폐도 가능하고 스몰캡 코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특히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네, 그리고 해시레이트 시장이 좀 성숙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쪽들도 더 빠르고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태킹, 해킹에 드는 비용도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환경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가능하다. 보안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크립토피아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미 들렸던 소식인데 사실 크립토피아라는 거래소가 큰 거래를 담당하고 있진 않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은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크게 흔들린 것 같진 않고요. 얼마를 해킹당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달러 환산 250억 달러 정도가 해킹당한 것 같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첫 번째 거래소 해킹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소식인데요. 일본의 SBI 홀딩스, 큰 금융기관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속에서 여러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진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텐데요. 이번에는 암호화폐 지갑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BRD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얼마를 투자했는지 정확하게 네,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BRD라는 회사는 170개국의 나라에서 18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그런 암호화폐 지갑 회사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IoT 산업에 적용되는 건수가 2018년 두 배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겠죠? 두 배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보고서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에서 2018년 19%까지 적용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마티 그린스펀 얘기처럼 시장이 성숙하고 고도화되겠지만 가격이 이를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처럼요. 이렇게 활발한 IT 산업이나 네, 좀 고도의 산업과의 접목은 분명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픽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을 우리가 보내준 지가 얼마 안 됐죠. 2018년 어떤 한 해를 보내왔는지 네, 인포그래픽을 정리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2018년 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2월에 ICO의 절반 인상이 네, 자금 모금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3월에는 G20 쪽에서 암호화폐가 기존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한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4월에 나스닥이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 진출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네, 5월에는 골드만삭스의 진출 소식이 알려졌었지만 이때 페이크 뉴스라는 소식이 뒤이어 나왔고요. 6월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의 광고를 금지했고 7월에는 구글도 금지를 했었죠. 8월에 SEC가 9개의 ETF 승인을 거절했고요. 9월에 구글이 네, 광고를 조금 다시 풀어줬고 10월에는 비트코인의 10주년이 있었고요. 11월에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12월에는 G20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라는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작년을 한번 돌아봤는데 올해는 어떨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포브스 통해서 네, 나온 기고문인데요. 2019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성숙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기술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이 하루빨리 좀 따라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미국 증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는 3,535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2.87% 하락했습니다. CME 거래소에선 3.43% 내리면서 3,520선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외신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다루는 내용도 워낙 외신들을 잘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겹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것들은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갔고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있어요, 여러분.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의 기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와 주시고요. 또 기사 저 열심히 항상 쓰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앞두고 저희 김진배 기자와 제가 함께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연기가 됐지만 다시 언제 재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기사도 꼭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 자, 한 주에 가장 중간에 있어서 더 피곤하다는, 그래서 험프데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날이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